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시간 관리 비밀. 모든 성공자들은 매사에 이 데드라인을 정합니다. 데드라인 정하라고 우리 리더님들 이제 스폰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렵죠. 목표 잡으라고 하고 데드라인 잡으라고 하면 두렵죠. 왜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쉽게 정하지 못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생각해보니까 골드는 가고 싶은데 왜 직장은 그런 거 있죠? 어느 정도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대리로 승진이 되고 조금 지나면 과장, 차장 올라가요. 시간이 그렇게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몇 년이면 얼마 벌어요? 몇 년이면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 질문이 저한테 당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를 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지 내가 하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걸 정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빠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하고 의존하고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부터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런 데드라인을 정하고 목표를 잡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하는 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시간관리의 절반을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데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빛이 네, 자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된다? 신경계에 각인이 되면서 무의식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면효과? 이 데드라인은 그런 엄청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어놓고 그게 의미가 없어지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아주 큰 목표인 뭐 골드, 다이아 이런 목표를 지금 여러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오셨잖아요. 이 세미나에 내가 파트너 한 명을 모시고 오겠다. 내가 소비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드라인을 소소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라인을 주면 긴장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이런 거 없이 그냥 저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정감이 찾아오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데드라인을 안 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당겨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긴장감을 즐기고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집중력이 높여집니다. 자, 그리고 큰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목표로 나누어라.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그 목표치를 전부 다 쓰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셔서 저는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까 얘기 드린 아주 작은 목표들 갑자기 직급을 올라가는 직급에 대한 목표만 여러분들이 세우시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소비자 한 명, 사업자 한 명, 그 다음 뭐 함께 할 파트너 한 명 이런 분들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표가 희미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 안정화 정했지만 불분명하게 만들어지는 경우 많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명한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목표를 정할 때는 이 스마트 법칙에 맞추어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냥 가물가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는 희망사항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정확한 목표, 내가 얼마의 수입으로 나의 자산을 얼마를 만들고 언제까지, 며칠까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룰 수 있고 성과지향적이고 시간이 한정된, 정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면효과가 만들어진대요. 이게 비밀이래요. 성공자들의 비밀. 에게 저게 비밀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들은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시간 관리의 비밀 세 번째가 대부분의 시간을 좋은 습관에 소비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성공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내가 30분 조금 일찍 자고 30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잠깐 몇 페이지라도 본다면 여러분 그게 쌓이면 엄청난 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녁에 여러분들 바로 잠들지 못하잖아요. 이거저거 막 하다 보면 늦게 잠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아 30분 일찍 잠들고 30분 일찍 깨야겠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가는 시간들.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동의 40%는 의식의 결정이 아니라 습관이 결정된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좋은 습관이 쌓이면 성공이 가깝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습관들을 계속 적는 일들을 이제 할 건데요. 아이젠하워가 매번 가져갔던 이 습관은 한 번에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내는 이 시간 관리 습관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워렌 버핏은 아침에 종이로 된 신문을 항상 읽는 습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게 되겠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늘 메모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갔고요. 스타벅스, 하버드 슐츠 같은 경우는 매일 다른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공부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이 습관으로 인해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관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습관을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여러분 노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이거 진짜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한번 다 적어 보시고요. 그걸 고쳐가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하나하나 작성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대부분 나쁜 습관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 맞죠? 이거 못해, 안 돼, 이런 부분이 먼저 내가 말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핑계대는 습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아이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주변에 핑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까 그랬죠. 직업.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업과 관련해서 내가 이 핑계가 과연 맞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바쁘다는 말 습관. 우리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잘 쓰고 있나? 생각해보면 괜히 바빠. 그죠? 괜히 바쁜 것 같은 느낌이 많은데 이러한 언어 습관도 조금씩 내가 바꿔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한다. 우유부단함 있죠? 네, 뭘 선택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흐지부지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갉아먹는 게 이 결단을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한다. 저는 이 사업 시작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죠. 3년이 걸렸고 이거를 다시 전업으로 오는데도 4년이 걸렸어요.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요. 근데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신중함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신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결단에 대한 부분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보다 잘못된 결정이 낫다. 이 얘기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지 아니야 이 친구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거고 나 혼자의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무언가 이야기를 전달했다가 거절을 받았어도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거절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런 이야기를 파트너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럴 땐 어떻게 넘어가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들, 하기 싫은 것들, 중요한 것들 막 미루게 되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조금 어렵다면 아주 잘
작은 선택들을 빠르게 빠르게 딱딱 결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이 느리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함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대요. 우리 앞으로는 우유부단함을 없애버리자고요. 그리고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서 눈부시게 실행을 하자. 왜냐하면 우유부단함은 실행을 막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성공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얘기하죠. 머리형. 저도 머리형이에요. 머리형.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 머리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실행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때요? 쉬워요? 자, 이 성공자들이 하는 이 비밀을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에게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성공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오늘